안녕하십니까. 집합 논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톨릭대 면접 전형 2020년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면접 중에서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추천을 받아야지 지원할 수 있었고 관련되는 부분 것에 서류 접수 다 마쳤을 것이다. 이제 면접 대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의 모집 인원 부분 겁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있죠. 92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신학과에 있어서 무려 30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또 특징이 있는데 가톨릭대 의예과 대한민국의 대표 의대에 해당하죠. 가톨릭 의대 의예과를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으로 두 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외의 학과 부분 것은 바이오 융합 계열에서 각 두 명씩이 아니라 묶어서 여섯 명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과들은 두 명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학과가 있는데 바로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학부는 3명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문철학국사학과는 1명씩입니다. 전체 인원이 92명. 핵심적인 부분과 가톨릭 지도자 추천은 신학과가 30명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가 학과가 분산되어져 있다. 이와 같은 모집 인원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일정 부분이고 바로 네, 면접 평가 날짜가 10월 26일 토요일 8시 반이고 의예과랑 신학과는 달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대.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과는 10월 26일에 이루어지지만 의대 11월 30일이고 신학과는 11월 8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일반 모집단이랑 신학과는 수능 전에 있지만 의예과 부분 것은 수능 후에 모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예배수를 모집하는데 서류 종합평가, 학생부와 생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5%, 그렇게 하고 실질 반영률은 최저와 최고점이 100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서류 평가 부분 것을 70%로 줄이고 그리고 2단계 핵심적인 건 제출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서류 기반 면접 기준으로 해서 30% 부분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톨릭 지도자 추천 방법은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70 그리고 2단계 면접 30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일반적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면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서류 기반 면접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의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세 가지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출 서류가 일단 진실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10분 내외 개별 면접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의대 면접은 다릅니다. 의대 면접은 의대 인적성 면접 부분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부분 것은 따로 다른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톨릭대 의대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지원자 1인에 대해서 면접관 2명이 전공교수 포함해가지고 입학사정관이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평가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전적으로 자기가 모의 면접을 해야 됩니다. 모의 면접을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네, 스판 논술 면접에서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에 대해서 강좌를 추천합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직접 면접을 경험해봤던 조교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가톨릭대 가톨릭 지도자 추천 과정 면접 지도의 특징입니다. 일단은 면접에 최적화된 강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강의보다도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물어봤던 내용들 리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면접을 시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면 참석을 합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면접처럼, 네, 장소는 네, 강남점과 목동점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상담 예약을 하고 가톨릭대학교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면접 강좌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실전 면접처럼 지도받고 당당히 가서 면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